춘천 육림곡에 있는 허름한 야채가게. 겉으로 보기엔 보잘것없는 작은 점포지만 1970년부터 지금까지 육림시장을 지켜왔습니다. 이 가게 주인인 이감내 할머니는 이 일대의 터줏대감으로 불립니다. 오솔길이에요, 오솔길. 여기가 이렇게 좁아가지고요. 이 저 니아카가 제우 한 대가 이제 다닐 정도. 이렇게 니아카가 다니면 또 옆에는 못 다녀. 그렇게 빚어봤어. 그때는 아유 그냥 뭐 그때 장사 잘 됐지 지금은 안 돼. 주민들이 하나둘 떠나면서 시장을 찾는 발길도 크게 줄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이 할머니의 허전한 마음 한 곳을 작은 초상화가 채웠습니다. 문화적 도시재생의 일환으로 작가들이 미술작품을 만들고 있는데 그 주인공들은 다름 아닌 이 할머니와 같은 마을 어르신들입니다. 문양이 그려진 천들이 마을 곳곳에 내걸렸습니다. 마을 주민들에게도 익숙한 문양입니다. 작가들이 마을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발견한 벽지 무늬와 난간 모양 등에 예술적 감각을 더해 패턴화한 겁니다. 문지기 사자라든지 그리고 천장에 예쁜 문양들이 금방 이 사라지고 있는 빈집들을 보면서 금방 없어질 것만 같았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기록도 하고. 사람이 떠나 흉물처럼 방치됐던 빈집에도 활력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이곳은 수년째 비어있는 집이었는데요. 최근 집주인과 협의를 마치고 지금은 이렇게 지역 활동 예술 작가들의 창작 공간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춘천 약사동 일원이 정부의 문화적 도시재생사업 대상지에 선정됐습니다. 지역의 문화기획단체와 예술가들이 주민들과 함께 구도심의 문화를 입히는 재생 작업에 나섰습니다. 문화와 예술의 힘으로 좀 뭐 마을의 공동체를 다시 좀 살린다던가 주민들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일단 터무니 창작소라는 마을 사랑방 개념의 공간을 만들고 있고. 이곳에 투입된 작가만 18명. 1년 동안 지역 주민들과 어울렸고 이제는 마을 공동체로 흡수됐습니다. 도내에서 문화적 도시재생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은 춘천 약사동 일원과 강릉 서부시장 일원, 그리고 태백 철암 폐강 지역까지 모두 3곳. 잿빛으로 변한 구도심에 문화를 입히는 문화적 도시재생 사업이 성공을 거둘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 TV 뉴스 장진철입니다.